근데 평가원은 절대로 가속도는이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 왜? 방향 규정을 안 하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는이라고 항상 물어봐. 그럼 부호를 날리고 0.5m/s 제곱이다라고 쓰면 돼. 괜찮아? 되게 쉽잖아, 그지? 문제가 V 구할 때 V 5 구하라는 거고 가속도 0.5 구하라는 거야. 그걸 지금 서술해 놓은 거야. 킬러 주제는 맞는데 이 문제 얘는 되게 쉬운 거지. 조금씩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 나가려고 해. 밑에 대표 기출을 보자. 자, 문제 길이가 그림 위에 8줄이 있어. 맞지? 자, 수능은 물리는 반단으로 나와, 과탐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가? 반단으로 나와 있잖아. 지금 반단 비슷하지, 그지? 반단 정도지, 그지? 반단 정도의 지금 그림 위에 문제가 둘, 넷, 여섯, 8줄이야. 20개 문제 중에 8줄을 이렇게 넘어가는 문제는 2개 아니면 3개밖에 없어. 8줄이 넘는 문제는 고난도야, 물리는. 알겠지? 실험 문제 빼고, 실험 문제는 막 12줄, 14줄, 막 15줄 이렇게 가는데 어렵지가 않아, 실험 문제가. 고난도 문제는 이렇게 실험 문제가 아닌데 8줄을 초과하는 것들이 고난도야. 이러면 조건이 막 2개, 3개씩 들어있어, 문제에. 그걸 놓치기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계속 다시 읽어. 그래서 내가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독해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 이런 게 독해를 해야 되는 거야. 다만 얘는 쉬워. 왜? 고의모의고사라서. 길어도 고의모의고사 갖고 왔기 때문에 소프트하게 좀 가려고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높이려고. 그래서 쉬운데 문제를 읽을 때는 문제가 길잖아? 끊어읽기를 해야 되고 그림이 없는 조건을 모두 그림에 표시를 해야 돼. 알겠지? 예. 대부분 고난도 문제는 80%만 그림에 있고 20%는 문제 안에만 있어. 그림만 보고 못 풀어. 그래서 그 20%를 찾아서 그림에 표시를 하고 그림만 갖고 풀 수 있게 독해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끊어읽기를 하라 그래. 그래서 올해부터 문제가 어려울 때는 어려운 문제들은 위에다가 문제를 띄워, 좀 작아도. 얘는 지금 쉬워서 안 띄웠는데 뒤쪽에 이제 문풀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문제를 띄워. 좀 작아도 좀 양해를 구할게. 알겠지? 끊어읽기하고 어디에 동그라미 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알았지?